하면 나머지의 몸을 한숨하냐 새끼말 락이 아프게 모르냐.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뭉이도 데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리치 브라이언 씨와 청아 씨가 콜라보레이션 한 This is Nice를 보려고 합니다. 뭉뭉아 기대되지요? 네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 이미 보셨죠? 저는 지금 처음 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아 씨도 너무 좋아하고 또 리치 브라이언 씨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 그만 얘기하고 바로 볼까요? 뭉뭉아 준비됐지? 네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뚜 누아 띠가 아요 엘라뚜. 오, 청아 씨와 리치 브라이언 씨인가요? 오토바이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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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굉장히 이번에 특이하시네요. 오, 저기 무릎 위에 도마뱀이 청아 씨를 여기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오, 한국말이네요. 대박. 아니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계속 나오네요. 청아 씨 이쁘시네요. 뭐야 이게? 어, 네.
성화 씨가 리치 브라이언 씨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뭔가 새로운 느낌인데요. 그리고 또 이 노래에서 되게 특이했던 점은 리치 브라이언 씨는 이제 영어로 노래를 하시고 성화 씨는 한국어로 노래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뮤직비디오에 되게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약간 아찔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뭔가 파스텔 톤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리치 브라이언 씨의 의상 중에 노란색과 회색으로 된 그런 정장의 의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취향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 리치 브라이언 씨와 청아 씨가 약간 눈을 맞대고서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토바이 운전은 청아 씨가 하고 리치 브라이언 씨가 자꾸 뒤에 타고 계셨어. 그럼 자꾸 뒤에만 있잖아. 일단은 노래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에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더 의미있게 봤던 게 한국의 뮤지션이랑 인도네시아의 뮤지션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뭔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그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리치 브라이언 씨도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청아 씨도 K-POP 대세로서 이제 전 세계 많은 팬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두 분이 만나서 이런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팬들에게는 큰 의미 있는 영상 그리고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리치 브라이언 씨와 청아 씨가 전 세계 팬들한테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의 아티스트와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하는 영상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찍겠고요. 오늘 비록 제가 혼자 비디오를 찍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뭉뭉아 인사하자. 할로우 수마녀가 아니라 수마녀 해타가.